안양미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여자 야구 선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여자로서 처음으로 남자 선수들과 같이 운동을 했고 정식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식 선수 출신입니다. 국내 최초 여자 야구 선수이자 그리고 유일무이하신. 그런데 우리나라에 단 한 명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여자로서 야구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지 그 동기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야구를 계속 하면 후배들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생기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쉬운 운동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가끔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남동생이 야구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잠이 들어서 종점에 가서 집에 늦게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동생의 보호자로 야구장을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동생분이 원래 야구를 하셨는데 이제 그 동생분을 데리고 이제 데려다 주면서 그렇게 하시게 된 거다. 그러면 그런 어렸을 적부터 여자 야구 선수로서의 생활이 지금까지 어떻게 쭉 이어졌는지 간단하게 쭉 이야기해 주시면. 처음 유니폼을 입은 게 사실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지는 그때는 몰랐었고요. 야구 유니폼을 입은 후로 한 번도 다른 길 가거나 다른 길 가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야구가 뭔지 모르고 시작은 했지만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특기생 종목에 야구가 빠져 있어서 교육청의 규정을 바꾸고 입학을 해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다사다난한 이런 어떻게 보면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그러면 뭐 교육청에서 그렇게 다 바꾸고 뛰어다니고 했던 그런 작업을 본인 스스로는 어렸을 때는 혼자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네. 큰 도움이 되셨던 분이 누구신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가장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도 쫓아다니고 제발 우리 딸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러 학교도 쫓아다니고 입이 물집이 생기면서 터질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유니폼만 딸랑 입혀놓는다고 해도 어떻게 운동을 쉽게 바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야구를 또 그렇게 아버님께서 하라 해라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하시게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약간 감각이 있으셨다는 건데. 네, 제가 운동신경 좀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운동선수 출신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제가 삼남 1녀 중에 둘째거든요. 유일하게 딸입니다. 딸인데 저희 아빠는 유일하게 또 저만 운동선수로 키우셨는데요. 왜 그러셨는지 전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또 좀 그 컨츄리 출신이어가지고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름에 친구들하고 많이 놀고 겨울에 얼굴 얼어가고 손발 얼어가면서 밖에서 많이 뛰어놀았거든요. 사실 공부하고 좀 멀었고 공부를 못할 바에는 운동이라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운동이 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야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테니스 선수 생활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구하고 테니스하고 전혀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야구를 배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하고 연관성이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테니스하고 야구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제가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감독님한테 처음 들었던 말이 테니스 선수 출신이니까 테니스 할 때 라켓을 포핸드 칠 때 치듯이 방망이를 휘둘러라, 그리고 서브 넣듯이 공을 던져라, 그거 가지고 저는 야구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출발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자분이시다 보니까 그 남자분들이랑 운동을 할 때 같이 이렇게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일단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고요. 힘들었던 점이 사실 엄청 많아요. 많은데 뭐 그중에서 몇 가지만 꼽는다면 일단 신체 조건이 다르잖아요. 남자, 제가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장기 때 가슴이 커지고 엉덩이가 커지고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운동을 하는 여자인데도 가슴이 이렇게 커지지? 왜 다른 일반 여자애들보다 더 커지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남자애들하고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남자애들 몸매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애들 몸매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부럽고 그 엉덩이가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되나요? 말 엉덩이 같이 생겼어요. 저는 맨날 달리기를 하면 꼴찌인데 항상 그 뒤에서 남자 선수, 많은 남자 선수들을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따라가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신체 조건들이. 그래서 운동을 남자 선수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의 운동량을 제가 소화를 해야 됐고, 뭐 아무도 사실 저한테 관심은 없었어요. 아무도 얘가 잘할 거라는 그런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뭐 남자 선수라고 해서 월등히 뛰어날 거라는 기대도 아무도 안 했는데, 그냥 저 혼자, 단지 저 혼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긴 했는데 사실 그런 점 많이 부러웠고, 그리고 뭐 이건 어려움이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옷 갈아입는다든지 뭐 샤워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시설이 저를 위해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해결을 했어야 됐죠. 굉장히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야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열정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남자분들 몸을 부러워한다는 걸 보면은 타고난 야구선수신가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또래 여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뭐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꾸미기도 하고, 뭐 때로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게 이렇게 부럽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없으셨어요? 뭐 물론 부러울 때도 있었고요. 일단 학교 다닐 때 뭐 화장을 하거나 뭐 귀를 뚫고 이쁘게 치장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부럽진 않았던 것 같고, 왜 학교 다닐 때 그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기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무슨 활동하면서 또 내지는 뭐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해서 계속 남자친구들도 만들고 연애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날은 그냥 쉬어야 돼요. 충전을 해야지 또 일주일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반 학생들, 여자 학생들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는 못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약간 의아한 게 꼭 다들 본인 빼고 다들 남자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동료 선수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던가요? 뭐 사실 뭐 저를 여자로 봐줬으면 정말 감사했겠죠.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런 친구들이 없었고, 지금 생각하면 뭐 그게 오히려 더 내가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 지금은 다 연락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도 모임이 있어서 그리고 끝나고 갈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고교 졸업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야구 선수로서 생활하셨는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받아주는 대학이 없어서요. 2년 동안 미국에서 추적장이 왔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소속이 없다 보니까 미혼 여성의 직업 없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소속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가 필요 없었나 봐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자를 한번 거절당하고 다시 서류를 재정비해서 준비를 다시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발전된 게 없다. 너는 더 이상 미국에 가서 네가 어떤 활동을 할지 내가 모르겠다. 대사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었어요. 아니 미국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거기 가서 뭐 다른 짓 한대? 야구만 하겠다고 그런 생각하면서 10년 안에 내가 미국 꼭 간다. 예, 그런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미국 내 행이 좌절되고 나서 뭐 다른 유학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의 활동이라든지. 네, 제가 미국 사실 미국은 꿈의 무대잖아요. 꼭 미국 갔어야 됐는데 제가 미국을 못 가고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일본으로 가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일본도 제가 비자를 받기에는 조건이 맞지가 않았었는데 어떤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서류에 이렇게 중간에 제 서류 넣는 거 있잖아요. 겹쳐서 샌드위치로.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단체 무리에 제가 껴서 그냥 가게 됐어요. 저는 테스트가 목적이었지만. 그래서 일본에 가서 테스트를 받고 한 달 만에 소식이 왔어요. 일본 선수들이 합숙을 하는데 거기에 참가해라. 뭐 일단 합격을 한 거죠. 뒤도 왔더라고 짐 싸서 갔습니다. 네. 일본 선수들도 당연히 남자 선수들이요? 아니요, 여자 팀이었어요. 일본에는 저희 우리나라와 달리 이런 여자 야구 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나요? 네, 우리나라보다 30년 정도 앞서 있고요. 여자 야구만 30년 정도 앞서 있고 실력도 수준급이죠. 세계 정상급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일본에 계신 선수들과 유학생활을 하면서 뭐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재밌었던 점,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럽게 일본을 미국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가 일본 쪽으로 갑자기 틀어지면서 갑자기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무 준비를 못하고 갔어요. 그냥 가서 야구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무조건 갔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선수들하고 운동장에서 집합시간이라든지 뭐 어디서 만나자라든지 이런 약속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일본말을 하나도 못하니까 일본에 있는 선수들이 한국말 책을 이렇게 지져가면서 무슨 역에서 몇 시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문자도 남겨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거 저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괜한 일본 친구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괜한 배려심 사실. 그래서 뭐 도움 많이 받았죠. 근데 저보다는 일본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나중에는 제가 좀 말을 할 줄 알게 되면서 저한테 원망하니 원망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된 게 일본을 오는데 외국을 나갔는데 영어도 안 되고 일본어도 못하고 오직 한국말밖에 너는 모르냐고. 근데 사실 제가 운동하면서 우리나라 그 스포츠가 엘리트 코스라는 게 학업과 병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고 오직 운동만, 밥 먹고 운동만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식으로는 제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실력으로 상대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실력은 어떠던가요? 아, 야구 실력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저는 세계 무대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몰라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남자 선수들하고만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항상 꼴찌였거든요. 달리게 해도 꼴찌, 뭐 멀리 던지게 해도 꼴찌, 지구력도, 지구력은 제가 조금 깜깜 있게 했던 것 같은데 뭘 해도 남자 선수들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내가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웨이트 트레이닝만 했습니다. 하고 갔는데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여자들이 쓰는 방망이가 남자들 쓰는 방망이에 무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볼도 너무 느려요. 남자들은 130, 150 막 뿌리는데 여자 선수들은 100kg가 넘지가 않아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 선수들도. 근데 제가 최고 구속이 110kg인데 거기다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 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선수들이 맨날 제 어깨랑 팔뚝만 만져요. 그럴 정도로 우와 우와 막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좀 심하게 하긴 했구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방망이 들었는데 너무 가벼워서 볼도 너무 느리니까 이게 백스피드와 볼의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지 잘 치는 건데 도저히 타이밍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방망이도 너무 가벼우니까. 그래서 더 무거운 거 달라고
방망이 제일 무거운 거, 창고에 처박아놓은 거 꺼내 주더라고요. 그거는 무거워서 아무도 안 쓰는 거래요. 제가 그거 붙였다니까요. 그 이후로, 아, 여기서 적당히 해도 되겠구나. 나는 이 정도면 되는구나 싶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럼 일본에서 하셨던 거나 국내에서 하셨던 경기나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일본에서 제가 처음 갔을 때 팀 내에서 처음으로 제가 런닝 홈런이라는 걸 쳤어요. 제가 일본 가자마자 첫 경기에서 그래가지고 완전 4번 타자로 제가 2년 내내 4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뭐 별로 다를 건 없는데요. 그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젊었으니까 탄탄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근육은 잘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지방이었으면 살 좀 빼고 이랬을 텐데 근육이 안 빠져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전혀 그렇게 나쁘지 않으신데. 감사합니다. 기뻐 좀. 그러면 여기까지 재밌는 일도 많으셨지만 그 뒤에는 정말 숨은 노력과 되게 눈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던 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든 일은 굉장히 많았는데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이 힘든 일의 연속이었고 계속 이어지는 거에 많이 고통스럽기도 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경기라면 그 고3 때 대통령대 4강전에 선발로 나갔어요. 그 선발 그 경기가 남자 선수들하고 함께 유일하게 여자 혼자 선발로 그 갑작스럽게 나가가지고 거기에 와있던 기자분들도 아무도 모르고 다들 당황해가지고 기자분들이 나중에 끝나고 폼 잡아가라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몰랐었고 나갈 거라는 거 몰랐었고 경기 한 30분 전에 알아가지고요. 사실 코치님이 너 오늘 선발해야 돼. 속으로 이 사람 장난하나? 4강전이에요. 그 고등학교에서 4강 간다는 거는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 경기를 사실 망치면 안 되는데 저 때문에 망친 것 같아서 굉장히 제 동기들한테 많이 미안해 했고 그 경기 끝나고 울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네. 그 기억을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나 봐요, 그때. 네, 후회도 많이 된 게 그렇게 내가 투수가 하고 싶었고 그렇게 원하는 투수를 해서 마운드에 섰는데 그렇게 준비도 많이 하고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 면에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데드볼로 맞췄어요. 상대 타자를. 별로 아프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맞췄을까? 볼이 빠르지 않으면 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안타를 치지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난 거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대학을 갔죠. 스카웃이 돼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어느 날 저는 이제 미국 가는 준비를 한다고 제 목표 중학교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맞춘 그 선수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학교에 제 목표에. 그래서 너 우리 아들을 왜 맞췄니?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맞추고 싶지 않았거든요. 삼진을 먹이고 싶었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괜히 서럽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1학년인데 벌써 시합 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무튼 속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경기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얘기까지 듣고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하셨어요. 최초로 여자 선수인데다가 유일무이하신 데다가 결국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고 나중에는 결국 사회 최초 여자 야구단을 창설하게 이릅니다. 그렇게 여자 야구단을 창설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 팀에서 여자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하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내지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여자 야구팀이 당연히 생겨 있겠거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도 생길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일본을 갔고, 일본에 있는 친한 팀 선수가 너 일본 왜 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야구하러 왔는데, 사실 일본에서 야구를 한다는 거는 여자가 야구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보길래 여자 야구팀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여자 야구 선수들과 훈련을 하고 싶다, 그리고 세계 무대에도 서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너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나면 이미 늦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라 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인터넷 빠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동호회 팀을 만들게 된 거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시게 됐어요. 물론 프로는 아니지만 첫 사회 여자 야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께 최초라는 꿈을 결국 이루셨잖아요. 그런 최초에 관한 주제로 한 말씀 해주자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사실 제가 최초라는 단어가 뭔지도 잘 모를 때 야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최초라는 말이 따라붙었는데 도대체 최초가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초가 뭐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최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초가 된다는 거는 분명히 피나는 노력과 그만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은 조금 두려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다 참고 견디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젊잖아요. 대학생들이신데 젊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꿈을 꾸시고,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라 생각하거든요. 뭐 뭐든지 열심히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지금 혹시 뭐 더 꿈꾸고 있는 게 계시거나 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있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생겨야 될 거고, 멋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꿈이죠. 아, 그 남자분 아직 남자친구분이 없습니다.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상형이 확실한데요. 조인성, 뭐 송승헌. 혹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네, 조명 좀 밝게 좀 해주세요. 아니요, 혹시 공개구분 하시는데 일단 소셜파티 때 한번 보시면 얼굴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나이가 많아도 괜찮은가요? 괜찮으시다면 뭐. 안영미 씨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소셜파티 꼭 참석하셔야겠네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안영미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